먼저 가볼 곳은 여주의 강천섬입니다. 작년에 강천섬이 정말 아름답게 은행이 물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강천섬은 서울 근교에 있어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멀지 않게 방문할 수 있는 은행나무 명소입니다. 주차장부터 섬 안에 들어가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은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은행나무길은 초반부터 저 뒤에 끝까지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가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앞쪽은 아무래도 은행이 조금 작기 때문에 뒤쪽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갔었을 때 와 정말 이 노란 은행잎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찐 가을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천섬은 피크닉 하는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짧지만 가을 날씨를 즐기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한번 여주 강천섬을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할 곳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소동 산림욕장인데요. 이 상소동 산림욕장은 단풍 보기에도 매력적이고 메타 세콰이어를 즐기기에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제가 방문했었을 때는 단풍이 무르익었던 시점이라 확실히 메타 세콰이어는 아직 초록색인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가 참 동시에 맞았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나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이 상소동 산림욕장 안에는 이국적인 단풍 풍경을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는데요. 이곳은 제 생각에는 메타 세콰이어보다 단풍이 무르익었을 때 오는 걸 추천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아쉬운 곳이지만 다시 말하면 가을 내내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 방문해도 아름다운 상소동 산림욕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독특한 단풍 명소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옥천에 반반 단풍길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안으로 처음 들어가면 은행나무길이 가득 있어서 은행나무 명소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한쪽 길에는 은행나무 반, 단풍나무 반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단풍과 은행 동시에 즐길 수가 있는 아름다운 명소입니다. 이곳은 여행지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독특한 길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준비했는데요. 단풍과 은행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도 참 어려운데 옥천에 이 길에 오시면 두 가지의 가을을 동시에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사라질 뻔 했다가 살아남은 은행나무 숲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경주 도리나무 은행나무 숲인데요. 도리마을에 방문하면 정말 은행나무들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곳뿐만 아니라 마을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바로 이 도리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도리마을 은행나무가 벌목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 벌목이 이제는 멈춰서 올해도 은행나무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살아남았지만 혹시나 사라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은행나무 숲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올해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 하면 또 빠질 수가 없는 곳이 꼬부랑길인데요. 저는 보은 말티즈의 꼬부랑길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말티즈의 꼬부랑길도 가을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인데요. 이 꼬부랑길 사이로 붉게 물든 단풍들과 앞에 펼쳐진 가을의 풍경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 충북에 꼬부랑길이 세 곳이 있는데 저는 보은 말티제를 가장 먼저 추천하는 이유가 햇빛에 영향을 덜 받아서 그림자 질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림자 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햇빛에 비춰지는 단풍잎이 발할 때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말티제는 이 점에서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면 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분명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에는 꼬부랑길 한 곳은 꼭 한번 방문해서 이 가을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봤던 단풍 명소 중에서 와 여기도 정말 좋네 라고 느꼈던 진주성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진주성도 도착하자마자 정말 다양한 색깔의 가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진주성은 뭐 등산을 할 필요도 없고 가볍게 산책하면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단풍 명소인데요. 하늘에서 봤을 때 정말 다채로운 가을색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가볍게 산책하면서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쯤 되면 유등 축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매력적인 곳이 진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가을의 단풍 명소로 진주도 상당히 괜찮다고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전통적인 은행나무길 명소인 문광저수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문광저수지 은행나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보통 이러면 다음 해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광저수지는 사실 은행나무 하면 뭐 더 이상 수식어를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인데요. 그래서 은행나무에 대한 설명보다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방문 타이밍을 잘 잡아서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방문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예 마을 이름이 은행마을인 곳이 있는데요. 바로 보령에 있는 청라 은행마을입니다. 청라 은행마을을 방문하면 정말 마을 곳곳마다 은행나무가 가득 피어 있는 것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은행나무가 밀집되어 있다기보다는 조금은 군데군데 여러 군데에서 만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 마을 안에 각각의 은행나무 포인트가 있어서 저는 조용하게 즐기기도 매력적인 곳인데요. 그래서 조금은 붐비는 은행 명소보다 저는 이 청라 은행마을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과 단풍 명소는 정말 시기를 잘 맞춰야 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은 지명을 검색하시고 뉴스를 보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SNS에서 실시간에 포함한 지명을 치시고 검색하셔서 단풍과 은행 상황을 꼭 보고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리만 내려도 바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단풍과 은행은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가을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왔는데요. 가을은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가을 알차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